있잖아요, 아님? 그러면 이제 그달 착륙은 했다고 생각하세요? 루이 암스트롱이요. 외계 생명체 존재 유무 토론 아님 의견. 어 좋다. 토이구나. 250m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콘 UFO 연구가, 예, 토콘 우주 천문학자 인천 나을입니다. 좀 쓸데없는 말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아, 잠깐만요. 이분 토이방이라서 뭐 이렇게 뭐 과열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최초 근원지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신빙성이 있는 게 이제 빅뱅 이론. 빅뱅 이론으로 인해서 인간이 진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계인 같은 거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 근데 나도 아니 아까 뭐 빅뱅 이론 얘기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빅뱅 이론 그 자체가 이제 그 진화론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진화론하고 빅뱅 이론 네? 다른 건데. 빅뱅은 우주가 터져 그 예, 우주가 그러니까 우주가 폭발한가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다른 들어보세요. 빅뱅 이론이 이제 우주가 터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그 수많은 에너지가 이제 폭발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태초가 우리의 조상은 저는 원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근데 예. 인천나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외계인 생명체의 존재 유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외계인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횡설수설하고 있어 너무. 아니 횡설수설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호모 사피언스,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거쳐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진화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이 아닌데. 뭐... 예? 인천나님. 예. 본인은 진화가 아직 별 되신 거예요? 그쪽은 발달이 멈추셨잖아요. 외계인이 우리 뭐 사람을 뭐 이렇게 뭐 만들어서 저기라도 뭐 UFO 목격설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뭐 미국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민간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 지역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리어 51이라고 아 그렇죠. 아 exactly. 아 정확하게 아시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을 위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지 부시한테 물어봤어요. 외계인이 존재합니까? 51구역을 보셨을 때 근데 그 문건 보고 나서 외계인이 있습니까? 라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모릅니다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 그 표정을 이제 분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심리 전문가가 안상가시네요 이분. 아니 신빙성 있는 얘기잖아요. 그 토크쇼에서 나와가지고 역대 대통령들한테 사회자가 물어보는 걸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정을 가지고 사람이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표정 그 심리 연구가가 딱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전부 다 거짓으로 나왔어요. 저는 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확실히 그나마 외계인이랑 가장 근접한 게 그나마 우리 와닿는 그 아까는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까 아니까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는데 없다고 근데 이제... 저도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천나올님을 보면은 어쩌면 외계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재밌을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예예예예 꼬꼬까까 인천나올님? 그러면 이제 그 달 착륙은 했다고 생각하세요? 루이 암스트롱이요. I'm so bad. 자꾸 인천 나을님 헛소리 하시는데. 아, 나 이분 너무 웃기네, 인천 나을님. 웃기려고 한 말이죠. 아, 얘들아 웃기려고 한 말이죠. 진짜 대체 너무 웃겼네. 예랑 미니랑 아니 이런 거 이해해 줘야죠. 웃기려고 한 말이죠. 아예 그렇죠 그렇죠. 꼬꼬까까. 자 과학적인 얘기를 좀 이제 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랑 가장 비슷한 행성으로 가려면은 여러분들 생명이 존재하려면은 사실은 거기에 있던 어떤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도 뭐 산소가 필요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랑 가장 비슷한 행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1초에 20km인 빛의 속도로 달리는 로켓을 타고 5만 년 이상을 가야 돼요. 1초에 20km에 달리는 빛의 20... 속도? 1초에 20... 안 돼. 1초에 20km를 달려야 아니 보세요. 아니 제가 아니 보세요 여기 20km는 뭐야 여기 나와요 1초에 30만 킬로인 빛의 속도로 달리는 로켓을 타고 5만 년 이상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로켓이 이동하기 위한 연료, 시간, 로켓의 재질 등이 어떤 것 하나도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 과학적인 역사로 봤을 때도 그런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외계에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없다라는 얘기다. 1초에 20km 예. 네, 루이 암스트롱 씨의 말도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루이 암스트롱은 사실 재즈계의 대부죠.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아... 저분 말을 들으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지구가 살 수 없게 돼서 엄청 커다란 막 우주선에서 사람들이 막 생활하잖아요. 작물도 키우고 뭐 가축도 키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행성을 띄워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사람들을 한 수십만 명을 거기다 태우고 그렇게 보내면 계속 자손을 낳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합성이네요. 귀여워요. 제가 확실한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분 있잖아요. 네네. 저분은 이제 학교에서 왕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 그러세요? 저 학교 다닐 때 저렇게 똑 닮아서 저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아니, 저도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저는 앞니 뽑아버렸어요. 네. 자, 일단은 그 우주에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생명체? 여기는 예. 그냥 외계 생명체로 일단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외제 뭐 외계 지적 생명체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 지적 생명체요. 아, 그쵸, 그러니까 네. 예. 외계 생명체하고 또 지적 생명체는 또 다른 거니까. 예? 아 근데 저희 다 알아들었는데 카미우님은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 좀... 자꾸 저 얘기하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으려고 하시는데 카미우님 그런 토론, 그런 토의 태도는 어디 가서 싸대기 맞게 딱 좋아요. 알겠어요. 예. 아 심지어 근데 이게 토론 지금 제 앞에 안 계셔서 그러지 제 앞에 있었으면 진짜 싸대기 진짜 뒤지게 맞았을 거예요. 고막 나갔을 걸요 카미우님. 인터넷이 님을 지켜주잖아요 지금. 무섭다 무서워.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대도하는 그 빈정거림은 적당히 자제를 하셔야죠. 아까 아니 왜냐면 우리가 아 일절만 하세요. 그동안 역사상 이제 음모론자들이나 이제 관심을 갖는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UFO 자체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좀 그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실제로 발견된 건 없는데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없을 경우 지구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기적이다. 이게 비단 우리 지구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게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저는 이제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구는 사실 빅뱅 이론. 예, 그래서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리 조상은 원숭이에요. 우리 조상 아니 딱 똑 닮았잖아요 원숭이님들 보면은.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들이 지구에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생긴 거라고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빅뱅 이론이랑 진화론이랑 당연히 이어지는 거예요. 네. 맞죠. 아니 뭐 물론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카미우님은 빅뱅 이론이 지도 뭔지 몰라요. 이 새끼는 지가 빅뱅 이론을 믿고 빅뱅 이론이 진화론이 다르다 했는데 빅뱅 이론이 생기고 나서 인간이 생겼다?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그 저기 그리고 가장 과학적으로 보면은 화석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옛날에 공룡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밝혀냈고 그 종들과 네. 지금 그렇게 됐었던 그런 것들이 화석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카미우님은 자꾸 아까부터 아니 이거 화석하고 뭔 상관이야 빈대이로라고 그 시청자분들도 코트님한테 개소리 한다고 예? 하시는데 헛소리를 자꾸 늘어놓으시니까 지적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가 일단 우리 지구로 봤을 때 인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아요. 지구와 같은 조건의 행성을 찾아야 그 안에 생명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지구랑 똑같은 조건의 행성을 딱 찾아보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까지 지구가 알고 있던 모든 물질들을 다 해도 거기까지 그런 속도를 내면서 갈 수 있는 것들도 없을 뿐더러 빛의 속도로 5만 년이나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와 비슷한 조건의 별들로 어느 정도 인터뷰라고 보고 있냐면 드레이크 방정식에 의해서 드레이크 우리 은하계만도 2만 개 이상. 아, 근데 드레이크 방정식 얘기하니까 하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카미우님이 너무 깨방정을 떠는 것 같아요. 예. 적당히 목소리 톤으로 조지면서 개다리 춤 그만 추시고요. 주제에 맞게 그냥 컵라면이나 끓여 드세요. 아이 개새끼들 나갈게요. I'm so bad. 하여튼 하여튼 자꾸 인천 나을리 헛소리 하시는데 아 나 이분 너무 웃기네 인천 나을리 웃기네
웃기려고 한 말이죠. 아니 님들아 웃기려고 한 말이죠. 아, 못 웃겼네. 예.